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공학전환 결사반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공간 등 건물들은 학생들 점거로 출입이 막혔고 수업은 거부됐습니다. 교정에는 항의를 의미하는 학과 점퍼 수백 벌이 놓였고 설립자 흉상은 오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최근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총학생회 등 재학생들이 어제부터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학생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서 안전한 논의의 장인 여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회 전에 여성들끼리 자기 사회를 먼저 구축하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서. 학교 관계자는 디자인대 등은 남녀공학일 때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온 건 맞지만 아직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애 총장은 공학 전환은 구성원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방적 추진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 점거와 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신여대 총학생회도 내년도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모집 공고에 반발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검토는 대학의 경쟁력과 신입생 감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입학 정원을 제대로 확보하는 문제가 될 거고 학제를 개편하게 되면 우수 학생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재 전국 4년제 여대는 모두 7곳. 앞서 상명여대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했고 성신여대는 가톨릭대와 통합했습니다. SBS 박석영입니다. 동덕여대의 한 건물 주변을 근조화환이 길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화환에는 공학 전환을 결사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고 학생들이 전면 철회를 요구하면서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덕여대는 지난달 말 학력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대학 본부가 공식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확정한 것이 아니지만 학생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동덕여대의 근간인 여성을 위협하는 공학 전환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공학 전환 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약 1,600명의 학생이 반대 연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대학 본부 측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국의 4년제 여자 대학은 이화여대와 한양여대 등 7곳. 갈수록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남은 여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